지진 하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이 지진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통 지진 하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진 하중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건축물에 보통 수평으로 작용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지진하중은 이 수평력 행력으로 보통 봐줍니다. 지진 개념은 수평력 행력이, 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설계할 때 원칙은 수평력으로, 자, 설계를 합니다. 설계되는 이 하중을 기본적으로 수평력으로 설계합니다.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수평력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진앙지가 지각에서 굉장히 깊게 되면 뭐 100km 막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오면서 수평으로 거의 바뀝니다. 그런데 진앙지가 이 지각에서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대로 수직으로 오는 보통 직하형 지진이라고 합니다. 아래 위로 움직이는 지진, 그것을 보통 직하형이라고 하는데, 수직으로 뜨는 지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 지진이 보통 직하형, 수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일본 대지진 있죠? 많이 죽었죠? 맞죠?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지진이죠. 그리고 일본 고베 지진, 이런 것들이 직하형 지진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보통 행력으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진은 단기다, 장기다? 단기입니다. 단기 하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주놈들 지진이 계속 장기로 오게 되면 우리나라 또 침입했겠죠? 지들 땅보다는 우리나라 땅이 좋은가 봅니다. 자꾸 침입하는 거 보니까 노략질하고, 맞죠? 그래서 그것도 또 독도도 지들 땅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꾸 태극을. 그래서 이 수평력 행력으로 설계된 것이 이 지진하중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회 때 나올 때는 지진하중에 대해서 설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출제를 했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인만 보겠습니다. 법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지진 보통 이 내진, 그럼 지진 하중에 대한 설계하는 것이 보통 내진 설계인데,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은, 내진 설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층 이상입니다. 층수로 3층 이상이고, 연면적 따져서는 1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자, 이 내진 설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왜 정리해 드리는가 하면, 과거에 어떻게 출제됐는가 하면, 그 당시는 6층 이상이었습니다. 6층 이상. 그래서 1회 때 출제할 때는 그 개념. 그래서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도입된 것이 80년도 말입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그 80년도 그 말 정도에 취임했죠. 아닌가요? 원래 저는 그때 군에 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군에서 그때 올림픽 한다고 해서 비상금.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것이 그때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화됐죠. 3층. 그럼 3층부터 내진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1층, 2층짜리 건물은 내진 설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면 지진에 대한 안전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기준입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서,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번에 지진력은 자, 이 고정하중과 적지하중의 합의 수평 진도를 곱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지진력 얼마나 지진이 되나요? 지진력은 이겁니다. 이 고정하중하고 자, 이 적지하중 하라중 이두 가지 합에다가 곱하기 수평 진도를 곱해준 거예요. 진도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뜨는가 수평 진도를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하중이 많이 나가면 진도가 동일하더라도 그럼 리히터 규모 지진 6이 왔다 그걸 하더라도 진도가 왔다 하더라도 이 하중이 커지면 지진력은 어떻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경우에죠. 자, 젊었을 때 흔들 때 하고 보통 분들 나이 들어가면서 몸무게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합니다. 우리 집에서 빠진 사람은 딱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가족 해서 전가족에서 유일하게 빠진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결혼할 때 사실 뭐, 와, 장사야. 근데 요새 혼쭐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관절이 무리가 간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겁니다. 이 하중이 커지면 지진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겁니다. 같은 뼈대일 때는 최대한 무게를 줄여줘야지 지진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최대한 줄여요. 그래서 고층 건물들을 보시면 전부 다 외벽을 조립합니다. 그래서. 맞죠? 큰 건물도 보면 외벽 다 조립하죠. 아, 아파트처럼 막 콘크리트 벽 치고 안 하죠? 초고층 건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하중을 최대한 어떻게? 이거는 못 줄이니까 이 하중 따나 줄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라중 따나. 그래서, 이 지진력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몇회때 시험 내나 16회 때 내겠습니다. 16회 때. 근데 올해는 이거, 예, 올해 이거 안 냅니다. 간단히 기본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지진은, 자, 거기, 내진하고 나왔죠? 내진. 1번의 내진. 내진을 다루는 기술에 나왔습니다. 내진, 재진, 면진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내진만 먼저 합시다. 구조물의 지진력을 견딜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강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 강성. 강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성이라는가 하면 어떤 하중이나 힘이 작용할 때, 자, 변형이 적은 성질입니다. 예,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잘 생각이 안 나면 강성 노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뜻을 굽혀야지 강성 노조입니까? 뜻을 안 굽혀야지 강성 노조입니까? 안 굽혀야 되죠. 요구하는 걸 감지해야 돼. 그래서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강성. 그러면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이 이렇게 조립을 맞춰놨습니다. 그럼 지진이 흔들면 이런 부위에서 변형이 생기면 붕괴되겠죠? 있는 그대로 변형이 없어야지 강성이 좋은 겁니다. 강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 그러면 거기에서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쉽게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튼튼한 구조로 짓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아파트 현재 이 구조물로 지어지고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현재 건물의 대부분이 무엇이다?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무엇을 콘크리트라고 하는가 하면 시멘트하고요. 시멘트하고 이걸 배합한 겁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이두
시멘트,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이 물로 비빔하는 물을 넣어서 비빔하는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간혹 가다가 우리도 밥만 먹고 살수 없으니까 술도 마시고 다른 것도 먹죠. 좀 심한 분들은 대마초담하고 이렇게 마약도 먹고 그랬는데 다른 약품도 넣을 경우에 이것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성 확보하는 게 대표적인. 그래서 강성이 우수한 게 이런 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걸로 하는 게 기본적인 내진입니다. 그러면 기본 지금 현재 아파트 있죠? 는 거의 내진으로 됐다 보시면 됩니다. 내진.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알아두시고요. 내진이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해 시험에 뭐 조금 뭐 난이도 높게 들어갈 것에 비해서 밑에 다른 부분을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욕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가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자, 그 밑에 3번에 자, 건축 구조의 분류 부분이 나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 자, 건축 구조의 분류에서 구성 양식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구성 양식에 대한 분류. 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는 자, 이겁니다. 자, 이 구조물 보통 뼈대라고 보면 되겠죠? 뼈대 또는 이 골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조. 그래서 구조물 뼈대가 골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기에 의한 분류입니다. 되느냐? 여기에 의한 분류가 구조물의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기에 의한 분류가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뼈대가 골조가 어떻게 조립되느냐 이겁니다. 자, 맞춰지네. 이것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에 보시면 자, 이 조직식 구조. 자, 이 조직식이란 조적 나오는데 그래서 한문 거기 써놨습니다. 짤조자 싸을적입니다. 짤조자 싸을적. 그래서 이 조적이라는 것은 바로 쌓았다는 거예요. 쌓아서 짠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자 이거는 조적은 저거 조적식 구조는 저거 자 여러분들 이거 자 벽돌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돼.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연상하시면 조적이 생각나실 겁니다. 아니면 옛날에 담장. 블록 가지고 담장을 쌓았죠? 아니면 여러분들 저 아파트 단지에 벽돌 가지고 담장 쌓은 데도 있죠? 그런 게 뭐다? 조적입니다. 조적. 그러면 자, 이 조적식 구조는 이 벽돌이나 이런 블록, 대표는 이 벽돌이나 이런 블록 같은 거 가지고 이 블록을 이 접착 재료로 쌓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접착 재료로. 이 접착 재료로 이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이것이 조적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접착 재료가 대표적으로 뭘 쓰는 이 접착 재료를 모르타르를 쓰는 겁니다. 모르타르. 자, 이 모르타르는 콘크리트하고 다릅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 간 거고요. 이 모르타르는 바로 이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을 한 거예요.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을 재료를 쓴 겁니다. 그럼 자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는 자갈을 넣어야지 콘크리트입니다. 어떤 분 모르타르 바르는데 야, 저 콘크리트 바르네 이러는 분들이세요. 잘 모르시가지만 하여튼 시멘트 들어가면 다 콘크리트인데 현장에서는 공구리 공구리 되죠? 공구리라 하는데 콘크리트.
자, 그래서 이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의 차이점은 자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해서 하는 것이 뭐다? 모르타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좋은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집에 뭐 보수할 일이 있다, 모르타르를 바를 일이 있다 그러면요 주문해야만 돼요. 요새는요 딱 포장되고 옵니다. 배합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용 하면요 딱 배합이 돼가지고 인터넷 주문하면 그대로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물을 넣어서 비비기만 하면 됩니다. 비비만 하면 됩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요새 세상이. 여러분들 틀립니다. 타일 무창용하고 다 틀립니다. 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배합 딱 돼서 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적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적식 구조는 명심하세요. 자, 뭘 기억한다? 단독 주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독 주택, 벽돌집, 맞죠? 쉽게 붉은 벽돌집 그 기억하시면 조적식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적식 구조,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인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구식 구조 나오죠? 자, 가구처럼 짜 맞춘 구조가 가구식 구조입니다. 가구식은 가구처럼 짜 맞춘 구조가 가구식 구조인데,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여러분들이 그게 해놨죠?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목재나 철재를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가 자, 이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구식 구조는 자, 보시면 자, 이런 나무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 철골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겁니다. 이 나무 구조가 보시면 옛날에 자, 나무 구조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는 보면 거의 무슨 구조입니까? 나무 구조가 많아요. 쉽게 우리가 자주 보는 데가 어딥니까? TV에서 자주 보는 데가? 아, 아베가 한 번씩 한번 막 강요들 가고 그런 데가 야식꾼이 신상가방 같은 데 나오죠? 거기 보면 나무로 돼 있죠? 그 나무로 짓지 말고 벽돌이 지나서 막 붕괴되게 죽을 건데, 아씨. 맞죠? 이 나무 구조라서 붕괴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구조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이 가구식 구조입니다. 가구식 구조. 조적식 구조는 이런 벽돌구나 이런 블록으로 쌓은 구조가 조적식 구조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는 지진에는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일본이 이걸 선택했습니까? 이걸 선택했습니까? 나무를 선택했죠. 얘가 지진에 강하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일본에 혹시 가시거든. 일본의 성벽을 보십시오. 성벽. 성을 본 오사카 성, 맞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산 오사카 성이죠? 오사카 성의 경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성은 그냥 이렇게 빤듯하게 올라가죠? 무조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직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사카 성은 이렇게 경사가 됐죠? 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건 아니면 또는 저기 자주 나오잖아. 이런 어디 팜플렛 근데 사진 이런 데 맞죠? 오사카성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딸이 밑에 어디 다 도망가고 어때? 나는 가면 어디 가면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안 들어. 귀찮다 이거지. 왜 저렇게 구멍 뚫어놨느냐 이거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 다 해주는데.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얘가 강합니다. 이게 지진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 조적식 구조가 이게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네. 지진에 약해요. 지진에 약한 건물 하면 무슨 구조? 조적식 구조입니다. 조적.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본 같은 데는 그래서 벽돌 구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벽돌집이 많죠. 지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단지 옆에서 침입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좋은가 봐, 맞죠?
맞아. 저기서도 쳐들어 내려오고, 저 일본 놈들도 쳐들어오고, 맞아. 우리나라 땅이 좋은 땅이에요. 맞아. 좋은 땅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일본 침몰하라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있어야지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일본 열도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직타입니다. 바로 태풍이나 모든 게. 그래서 일본 열도가 있어서 방파제 역할을 해줍니다. 자연적으로는 인간만 사라지면 되지 일본 열도가 침몰하면 안 됩니다. 인간만 멸종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보시면 자어 거기 일체식 구조 나오죠. 일체식 일체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쉽게 일체식 구조는 자 이것을 일체식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용어상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들고 일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쉽게 건물을 갖다 이렇게 만들 때 건축물에 이런 부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봅니다. 보호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다? 바닥판이 있어야 되겠죠? 바닥판이 이렇게 있어야지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을 치겠죠? 그랬을 때 이겁니다. 이런 각 부재 이 접합부가 쉽게 일체화가 되는 구조입니다.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해가 굳어가지고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 이것이 일체식 구조입니다. 일체식 구조.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 제일 먼저 나왔으면 이랬대. 일체식 구조 찾는 게. 그러면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려고 하면 자, 콘크리트 타설하면 굳어서 딱딱해지죠. 맞죠? 이건 제일 흙에 땅에 묻어 뿌릴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콘크리트에 묻는 게더 무섭죠? 아니 흙에 묻을 땐 조금 살아 있다니까. 자, 그래서 간혹가다 살아나오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죠. 묻었는데 맞죠? 아닙니까? 영화에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가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체식 구조가 바로 이 구조들이 일체식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돼요. 철하고 콘크리트가. 그리고 이 철골, 철근, 하여튼 철이 들어가야 돼. 철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이것이 일체식 구조입니다. 일체식. 일체식 구조. 그러면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해가 찾는 거. 하여튼, 몰라도 돼. 뭐만 들어가면 된다? 콘크리트가 들어가야지 일체식 구조입니다. 콘크리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만 일단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밑에 일체식 구조 밑에 보면 라멘 구조가 나오죠. 라멘 구조. 라멘이란 것은 자 라멘이 나오는데 이거는 독일어로 라멘이 철근 콘크리트란 뜻입니다. 이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뜻입니다. 라멘이. 그러면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 쉽게 이겁니다. 이 기둥하고 보하고 바닥판을 만든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이 구조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칭했습니다. 라멘 구조, 철근 콘크리트 이것이 라멘 구조입니다. 기둥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보하고 바닥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2페이지 그림이죠. 이게 라멘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 보 바닥판이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이것이 라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옛날 상가 건물들 있죠? 맞죠? 오피스텔 있죠? 사무소 건물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라멘 구조.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자, 보. 보는 안 보입니다. 이 반자틀 때문에. 이 천정 때문에 안 보이죠? 아, 속에 보면 보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빨리 오셔가지고 저거 한번 뜯어가 한번 보십시오. 그럼 보가 보입니다. 이것이 라멘 구조입니다. 라멘 구조. 그래서 명심하세요. 라멘하고 벽식 구조 있죠? 이것도 자주 시험에 냈습니다. 라멘은, 자, 명심하세요. 뭐가 있습니까? 기둥, 보. 모르면 일단 이것만 꼭 명심하세요. 보. 보가 있다는 건. 보만 기억하면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뭐 기억한다? 보. 보가 있는 구조가 라멘 구조입니다. 명심하세요. 철근 공격 유일하게 보가 있는 건 라멘 구조만 보가 있습니다. 보. 보는 아까 했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부재라 했죠? 수평부재가 보. 그래서 하여튼 수평부재야, 보는. 수평부재. 그래서 모르면 대들보 기억하시면 된다. 대들보에 목 매달아 많이 죽었었죠? 나는 목안 매달 건데, 난살 거거든. 왜목 매달는지 모르겠네.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간혹 가다 이거죠. 목 매다는데, 아, 살고 싶어서 해놨는데 이미 차가지고 못 끌려가요. 한 사람들도 있죠. 죽은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보, 라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벽식 구조 있죠. 이 벽식 구조는, 벽으로 구성된 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벽하고, 최근에 아파트가 이게 최고 많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이렇게 바닥판으로 구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작된 거예요. 방과 방 사이에. 여기 이제 이 바닥판이 있고, 이렇게 여기 벽이고, 그래서 이 벽체하고 이 바닥판으로 슬래버로 구성된 거예요. 바닥판. 영어로 슬래버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두 가지로 이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구조가 이 벽식 구조입니다. 현행 아파트가 이 벽식 구조입니다. 이 벽식 구조. 그래서 우리나라는 80년도 중후반부터 이 벽식 구조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벽식 구조가 많이 만들어진 계기가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건설하면서 있죠? 공약상이었죠. 200만 호.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대통령 때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이 많이 이야기해서 그래. 어느 때 가장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넘버 1위 누굽니까? 박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2가 뭐다? 노태우 대통령 때. 자고 나면 올라갔잖아. 35만 원씩 맞지? 하루마다 35만 원씩 올라갔잖아.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루에 자고 나면 35만 원씩 올라갔잖아. 30평형 때 기준 잡아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죠. 자, 그래서 이 벽식 구조, 이 벽식 구조가 만든 우리나라에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보가 있으면 이거거든요. 기둥이 있으면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보는요. 일정한 이 높이가 필요해요. 보는. 근데 바닥판은 얇아요. 그래서 그 12페이지 잠깐 그림 보세요. 12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보가 높, 이 두께가 두껍습니까? 높이가 높아요. 바닥판이 두께가 두꺼워요. 보죠? 그러면, 그럼 보를 설계를 안 하면, 이렇게 바닥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걸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를.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 층에 30cm만 절약을 하게 되면요. 이보 높이를 30cm 절약하면 10층이면 3m예요. 그럼 20층이면 뭐다? 6m를 높이를 절약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만큼 뭐다? 세대수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이 아파트. 그런데 절대 앞으로 먼 훗날을 위해서는요. 이 아파트 사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파트는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빈민소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 후가 되면. 몰라,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될 수도 있겠지만, 역사상 아마 그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파트 사지 마시고요. 이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현실화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공상과학에 나온 것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간을 갖다가 변화를 줄수 있는 이런 기둥이 있는 건물을 사세요. 벽이 있으면 아파트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확장할 수 있는 데가 발코니밖에 없죠.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맞죠? 아, 자, 처음 오셨으니까 설명드립니다. 자, 공동주택에 있는 거, 아파트에 있는 거 있죠? 그 베란다입니다. 발코니입니다. 이 베란다 제발 쓰지 마세요. 이제 배우신 분들은 저한테 배우면 베란다 쓰면 안 돼.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틀립니다. 자, 발코니는 공동주택에 있는 건 발코니입니다. 그럼 베란다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정문이 있어야지 베란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게 베란다예요. 단독주택이 있으면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거실 앞에다가 여기 이렇게 두죠? 알죠? 그리고 앞에 정문 두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무엇이다? 베란다예요. 앞에 정문이 있는 게 베란다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자꾸 베란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뛰어내리잖아, 간혹 가다가. 맞죠? 우울증 걸린 누구도 뛰어내리고, 정원인 줄 알고 나가 뛰면, 공간이니까 뚝 떨어지지. 우악! 하고. 그래서, 발코니에, 그래서 내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발하고 코하고 이빨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발코니에 농담 삼아 이야기한다. 아, 이 발코니에. 제발, 베란다 아니다. 우리 집은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 계속 베란다. 아빠, 여보, 우리 베란다로 가자 이래 돼. 나 절대 베란다로 가면 뭐 가져오라 해도 절대 안 가져다 주거든. 우리 집에 베란다 없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발코니, 자,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자, 벽식 구조는 벽하고 바닥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라멘 구조는 뭐가 있다? 라멘 구조는 보. 보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신대. 라멘 구조는 뭐가 있다? 보. 보가 있는 구조다. 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그림 12페이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게 라멘 구조입니다. 라멘 구조. 기둥이 있고, 이제 부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손 들어봐요. 공인중개사.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없구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학생들은 공부를 좀할것 같네요.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작년에는 공부하라고, 내가 온 동네 돌아다니 무릎 캔다고 진짜 애먹었습니다. 작년에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올해는 공부 좀 하겠네요.
분위기가? 아, 저는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빼놓고는 매일 공부하라고 제가 매일 저거로 다녔었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이러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자, 페이지 다른 거쭉 넘기십시오. 자, 몇 페이지 보시는가? 2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자, 기초 구조 나오죠? 기초. 자, 이 기초 구조 부분은, 보통 시험 문제는 거의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두 문제. 두 문제 정도 거의 출제합니다. 앞전에도 두 문제 나왔고요. 거의 두 문제 형태를 출제를 해줍니다. 기초구조. 자, 그러면 기초라는 것은, 자, 이거죠. 상부에 이제 이런 하중들을, 자, 집안 땅 속으로 힘을 전달해야 되겠죠? 쉽게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힘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조가 파괴됩니다. 다른 데로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그래서 꼭 누가 안 걸리고 큰병 걸립니까? 참는 사람, 맞아요? 순하다 하는 사람이죠. 참 착해, 맞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일 착한 사람들이 거의 다 병은 다 걸립니다, 맞죠? 아닌가 보네. 아, 그래서 이겁니다. 이 하중을 갖다가 집안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달한 땅속 구조를 뭐라 한다? 기초라고 치면 돼. 기초. 그러면 이 기초에서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그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뭐, 거기 보면, 기초판하고, 뭐, 기초하고 지정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에 대해서, 지정. 무엇을 지정이라며? 지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자, 지정은 이걸 지정이라 하겠는데, 자, 이 기초나 이런 집안을 갖다가, 집안을 이, 보강해 주는 부분입니다. 보강해 주는 부분. 이것을 지정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정.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그래서 기초나 집안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죠? 발바닥은 기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자, 이 발바닥이 기초라고 보면 될 거예요. 발바닥이 기초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뭐 했습니까? 이 지정 개념은, 지정 개념 보강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했지? 신발이나 양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된다? 지정으로 보면 되죠. 이 지정은 사람으로 치면 이런 신발 같은 거, 양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밑에 그림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12페이지에서도 그 기초해 놨죠. 기초 12페이지에서 입체적으로 먼저 한번 보고요. 그러면 기둥을 통해서 위에 하중이 밑으로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럼 땅속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그 만들어 놓은 있죠? 그 밑에 이렇게 기초 해놨죠? 12페이지. 여기 보면 요 기초 나오죠? 기초. 맞죠? 12페이지, 12페이지. 나오죠? 요 기초인데. 여기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요 밑에는 거기 지정은 안 그려놨고요. 거기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그리고 이제 기둥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보 써놨죠? 12페이지 그림 입체적으로 보는 데서 보면 좀 편하기 때문에 그거 봅니다. 거기 기초가 있고, 기초보 나오죠? 자, 이 기초보. 자, 이 기초보를 우리가 지중보라고도 합니다. 지중보. 자, 기초를 갖다가 연결해줬다 해서 기초보. 또는 지중, 땅 속에 있는 보라 해서. 원래 보는 뭐였습니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뭐다? 수평부재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했죠? 본대. 기초도 같이 연결해줬다, 기초 부분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초가 있는데 접했죠? 맞죠? 그림 보시, 12페이지 그림 보시, 맞죠? 그래서 기초보, 지중보라고 합니다. 지중보. 지중보. 여기, 원래 보는, 보는 사실 무엇이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러면 쉽게 이르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주면 이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기둥이 있으면 밑에 뭐가 있을 겁니까? 기초가 요 밑에 이렇게 있겠죠? 우리도 사람 발바닥 있다시피 지금 이제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초고요. 기초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줬다. 다른 데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이거는 그냥 보라는 겁니다. 보가 되는데 여기 이제 기둥하고 같이 기초하고 같이 이렇게 해준 겁니다. 같이 연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그러면 요거는, 요걸 무슨 보라 한다? 기초보. 또는 땅 속에 있다 해서 지중보라고 칭하는 겁니다. 지중보. 그러면 일반은 그냥 보라고 하고, 수평부재를. 아까, 자, 첫째 시간에 보 설명드렸죠?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부재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 맞죠? 기둥과 대들보 기억하라 했어요. 대들보. 그리고 여기 이제 기초보라고 칭하는 겁니다. 지중보. 땅 속에 있는 보를 지중보, 기초보. 자,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위치 하셔가지고, 원위치 하세요. 그래서 거기 지정 개념. 그래서 지정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준. 그러면 여기 이제 기초인데, 기초 밑에 이제 보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초판 밑면 아래가 다 지정이 되는 거죠. 지정. 그럼 밑에다가 사람으로 치면 양말 신고 신발 신죠? 이런 것들 보강해주는 거, 땅 속에.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된다? 지정에 해당되네. 이 밑에가 전부 다 기초판 밑면으로 지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뭐 말뚝을 박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이렇게 말뚝을 이 말뚝을 박아줄 수 있고 사람을 지금 말뚝 박은 거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 일반 운동화나 이런 구두 신으면 기본 지정이고 말뚝 지정은 하이힐이나 키를 신은 분들은 말뚝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강했잖아. 내 키가 좀 작으니까 말뚝 박았죠. 그런 것이 다 어디에 해당된다? 지 정입니다. 그래서 지정도 시험에 딱 한번 나왔습니다. 요 경계면. 그래서 기초판 밑면, 쉽게 발바닥 아래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지정 개념이다. 네, 지정 개념. 여기 11회 때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동결선, 동결심도 나와요. 이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새는 안 나옵니다. 자, 요거는 동결선 또는 동결심도라고도 칭합니다. 동결심도, 동결선 또는 동결심도라고 하는데, 자, 겨울에 되게 되면 한파가 몰려와서 땅이 얼겠죠? 지표가 어느 깊이를 연결한 선, 최대 깊이 선을 동결선이라고 칭합니다. 동결선. 이 동결선은 왜 시험에 출제가 되는가 하면, 그 사실 부동치마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밑에 부동치마 용어 나오죠? 동일한 치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사의 사탑이 원래 초반부터 빼딱하게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요렇게 처음에 지었는데 한쪽이 치마가 많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된 거죠. 피사의 사탑이.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동 치마는 금물이, 자, 동일한 치마가 아니란 겁니다. 부동 치마는. 그런데 혹시 토목 전공하신 분들은 부동 치마라고 안 하고, 부등이라게, 부등 치마라고 하고요. 그런데 건축에서는 부동입니다.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토목에선 땅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건축물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용어가. 그래서 혹시 토목 전공하신 분들은, 오타 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오타가 아니고,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건물을 기준으로 잡았고, 맞죠? 아니, 그래서 간혹 가다 이제 내가 뽀뽀 당했느냐, 뽀뽀를 했느냐. 맞죠?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동 치마는 동일한 안이불자, 안이불자, 동일한 치마가 아니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똑같이 치마되면 이렇게 치마량이 똑같으면 일정 치마죠. 요것도 똑같이 양쪽이 동일하게 치마가 돼. 요도 5cm, 여기도 5cm. 이러면 이거는 일정 치마입니다. 맞죠? 이거는 일정 치마지만. 부동치마는 이 치마량이 다른 거죠. 이걸 부동치마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치마 되면 건물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이렇게 되죠. 위험하죠. 그래서 부동치마와 관련된 것을 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치마와 관련된 걸다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부동치마가 40페이지 나옵니다. 부동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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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부동치마 거기 보면 건물이 상이하게 치마되는 동일한 치마가 아니에요. 이 부동치마. 그래서 이 원인 있죠? 원인이 두번 나왔어요. 원인이. 원인이 1회하고 15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1회하고 15회 때. 그리고 이 대책이 있죠? 대책이 두번 냈습니다. 그 대책이 2회 때 하고 작년 17회 때 나왔습니다. 아, 올해 17회 때이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제가 보지 마라 한 거예요. 대책이 앞전에 나왔습니다. 대책 개념이. 그리고 거기 지방 계량회가 나오죠? 지방 계량해서 그 42페이지 지방 계량 이제 그 보강 대책인데 이 부분이 시험이 세번 냈습니다. 세 번. 올해 다시 이 부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3페이지에 9번의 언더피닝 공법이죠. 언더피닝. 이게 16회 때 나온 겁니다. 16회. 제가 찍어줬었는데 16회 때. 언더피닝. 그러면 올해 다시 이 공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올해는. 그러면 부동치마의 개념을 올해는 뭔지 알만데? 부동치마는. 이거는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부동치마는. 아, 올해 또 냅니다. 무조건. 원인도 공부해놔야 돼요. 아.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거 나오죠? 서울에 지하 동공에 대해서 나오죠? 맞아요? 지하수가 이동해서 생긴 거거든요. 우리 엄청난 사건이었죠? 지금 무신장마죠? 그 주변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언제 우리 건물이 환멸해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강남으로는 거의 차를 안 몰고 다닙니다. 아, 나는 예전부터 강남으로는 차를 안 몁니다. 왜냐면 거기 또는 좋은 차들이 다니죠. 혹시 내 성질 급한 내가 한번 박아오면 말 물러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절대 이쪽으로는 가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다행이야. 빠진 일도 오고. 그럼 이 부동치마가 올해 또 핫 이슈가 될 겁니다. 아니, 18회 시험에. 그래서 부동치마는 대책은 빼고, 대책은 나왔고, 올해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치마는
거기 간단히 봅시다. 서로 상의죠. 그래서 왜 생기느냐? 거기 그림 보면서 봅시다. 그림. 41페이지 봅니다. 41페이지. 그 41페이지 그림 보면 연약층일 때. 그러면 이겁니다. 보통 매립지는 저뻘 같은 데 이런 데는 전부 다 호수, 습지 이런 데는 다 연약층이겠죠? 맞아? 그러면 그런데 아파트는 사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이 연약층을 매립한 데 집을 짓게 되면요. 지진이 흔들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건물 다 붕괴됩니다. 규모 한이 정도 지진 오면요. 이 연약층은 박살 납니다. 6.5 이상 오면요. 이때이면 진도 6.5 이상의 지진 오면요. 이상의 지진 오면 여기 건물은 다 붕괴됩니다. 아작 난다 보면 됩니다. 6.5 이상 지진 오면. 연약층이 된 건. 그리고 경사지방.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된게 이거죠. 이겁니다. 자, 거기 FG죠. 지하수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동공이 구멍이 생긴 거야. 맞죠? 그래서 도로가 내려앉고, 다행히 도로가 내려앉아서 다행이지. 근데 아파트 단지가 분명히 밑에가 동공이 생긴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왜확안 끊어지냐? 이 이유입니다. 아파트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는 밑에가 전부 다이 기초, 온통 기초로 되세요. 온통 기초. 왜냐면 지하 주차장을 넣죠. 맞죠? 지하 주차장을 넣기 때문에 밑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이 한 1.5m가 바닥을 다 쳤습니다. 쉽게 아파트 단지 들어갔을 때 구획된 데 있죠? 완전 다 통하지 않잖아요. 맞죠? 거기가 전부 다 바닥판,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5m가 철근 콘크리트로 다스려 있기 때문에 동공이 생기더라도 있죠? 전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확 붕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 거야? 한번 나중에 가봅시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위에 보면 혹시 소장님 되시거든. 밑에서 제일 밑에 지하 주차장에 가세요. 밑에 바닥은 보기 힘드니까. 밑에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보나 바닥판에 밑에 크랙이 이렇게 쭉 생기면요. 밑에 동공이 있는 거예요. 칵 붕괴는 없습니다. 아파트는.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왜? 밑에가 얼마나 깼어요? 높이가? 1.5m 전후의 철근 콘크리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구멍은 다 견뎌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 정도 구멍 가지고 생긴 건 견딘다는 거예요. 막, 혹시 막 지름 한 40m 구멍 생기면 그거는 이제 꼭 내려앉습니다. 그때 내려앉을 거예요. 웬만한 구멍 정도가는 견디는 겁니다. 온통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하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올해 뭐 나중에 찍어줄게. 올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올. 그러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면 자 지하 굴착할 때 지금 이거죠. 지금 지하철 한다고 뚫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하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지하수가 흐르던 그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내려앉으면 어디 됩니까? 구멍으로 남죠? 구멍으로 나게 동공이 생기는 겁니다. 지하수 흐르는 데가. 아니면 물이 이동하면서 있죠? 자꾸 구멍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원인도 조금 공부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 계량 있죠? 이쪽으로 올 겁니다. 올해는. 올해는 여기 꼭 공부하고, 작년에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했는데, 올해는 이 지방 계량 있죠?
여기를 꼭 지방 계량 공법을 꼭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앞전에 지방 계량을 충분히 하지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한 거예요. 맞죠? 대책을 안 세우고 공사했기 때문에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대책을 아마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동침하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시험 출제합니다. 여기 교수들이. 그래서 작년에 부동침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런 형태로 나왔고요. 그러면 잠깐 휴식하고요. 그 25페이지 뭐 기초고 분류에 대해서 간략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